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 부산 모 고등학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시험 문제에 대해 교과협의회의 사전 검수를 거쳤느냐며 출제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해당 문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9개 문항은 재시험을 쳤다고 설명했습니다.